안녕하십니까. 좋은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.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. 오늘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밸런스 바이크.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자전거나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. 밸런스 바이크. 처음에 자전거를 못 탈 때 좌우 균형을 잡기 위한 연습하는 자전거예요. 그러니까 다들 보면 보조바퀴 달려있는 자전거를 처음에 입문할 때 사주고 뭐 보조바퀴 띄고 이렇게 하시는데 원래는 그건 어찌 보면 잘못된 방법이고 밸런스 바이크라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밸런스 바이크입니다. 아이들이나 이렇게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처음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밸런스 바이크를 통해서 균형 잡는 거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. 밸런스 바이크 자체를 그래서 밸런스 바이크를 아이들이나 뭐 나이에 상관없죠. 그 제가 만든 영상 중에도 밸런스 바이크 자전거 못하는 사람들한테 처음에 접하게 할 수 있는 게 밸런스 페달은 있지만 안장을 낮춰서 균형을 잡는 걸 먼저 연습을 하라고 한 영상도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밸런스 바이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나온 밸런스 바이크가 있어서 뭐 지금 이 형태가 보시면 기존에 페달이 없고 아이들이 발을 굴러서 이제 높이를 맞출 수 있게 10% 높이도 조정되지만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밸런스 바이크입니다. 이런 게 있는데 새로 나온 자 비닐을 뜯어 보겠습니다. 이거 뜯을 때가 제일 지름의 그 완성이죠. 완성 뭐야 이거. 이거 보시면 다 보시는 것처럼 공이 달려 있습니다. 이 자전거의 이름은 여기 보시면 볼바이크라고 똑같이 밸런스 바이크처럼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자전거가 아이고 힘들어. 이 자전거의 바퀴 사이즈를 보면 전혀 달라요. 여기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얘는 일반적인 밸런스 바이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앉는 것도 안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. 근데 게다가 앞에는 여기 공이에요. 공. 공인데 공이 굴러가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아이들한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처음 자전거를 접할 때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 안정적으로 좌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밸런스 바이크의 진화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공도 좌우 연장을 이 풀고 안에 6mm 육각 렌치가 있는데 그걸 풀면 이 공은 평상시에 공놀이를 할 수도 있는 상태의 공입니다. 요구와 밸런스 바이크, 공놀이와 이런 걸 같이 두 가지를 합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밸런스 바이크인데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탈 수 있다는 거죠. 다시 말씀드리면 요 넓은 폭 그리고 앞에 공 이것도 접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균형을 잡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밸런스 바이크죠. 그리고 안장도 상당히 기존에는 조금 보시면 안장을 보시면 자 두 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탈 수가 있는 밸런스가 되겠죠. 안장이 아이들이 탈 때 실질적으로 요런 자전거를 밸런스 바이크 자체를 태워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자전거 굉장히 그 아이템도 새롭고 신기하게 생겼죠. 그래서 이런 밸런스 바이크를 한번 소개해 드려봅니다. 잠시 후에 한번 아이들을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에 아이가 없네.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. 아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처음부터 접할 때 인라인 스케이트나 자전거나 킥보드나 이런 걸 접할 때 부모님들은 반드시 헬멧을 착용시켜주는 걸 추천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왜냐면 처음에 그런 장비를 접할 때 헬멧을 안 써도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헬멧 뭐 고작 얼마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.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게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 이전에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기본적으로 접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안전 장비를 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걸 생각을 각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. 부모님이 어른이 아이한테 이걸 갖다가 헬멧을 안 해도 돼라는 형태로 처음부터 접하다 보면 아이는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됐을 때도 안 해도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밸런스 바이크를 태울 때 킥보드를 태울 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태울 때는 보통 강습을 통하면 무조건 헬멧을 씌우게 돼 있죠.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은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됐을 때 똑같이 헬멧을 쓴다는 거죠. 이거는 너무 쉬운 일 아니에요. 아기 때부터 자꾸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착용하는 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드는 게 내가 사랑하는
아이들 그리고 미래의 꿈나무,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성인이 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. 안전장비는 꼭 선택해야 합니다. 필수입니다. 필수. 안전벨트도 필수이듯이 안전장비도 필수입니다.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